귀엽구나 방금 말씀. 아 대리가 그래서 말씀해. 20대 할머니가 39살짜리 남자한테. 아이고 아이고야. 뭘 즐겨? 속마. 진짜 스마트폰 같은 게. 와. 뭐라고? 저는 오늘은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아~ 좀 유명했었고 그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귀문 언진이 사실은 비슷한 사례거든. 귀문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딱 얼핏 들었을 때 귀문. 귀문? 귀신이 문 이런 건가? 문문. 아니 맞았어. 귀신이 넘나드는 문. 어머. 원진은 뭔 거 같아? 원진은. 원진. 진짜 절대 원수. 어, 얘, 어떡해. 얘 날 잡아. 얘 제자상 받을 것 같아. 너무 잘 알아. 맞아. 말 그대로 우리 원수가 되고 원망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귀문과 원진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원진의 작용이 일어나는 게 내가 뭐에 꽂혀서 그 하나를 집중하는 거. 즐기던 뭐가 되든, 취미가 되든 뭐가 되든. 귀문이 있으면 좀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귀문은 정신을 지배하는 거거든. 아까 말했던 가스라이팅 얘기했잖아. 사실 그런 원리도 지배형이거든. 어떻게 보면 남녀공합을 봤을 때 뭐 원진과 귀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좋은 궁합으로 보지는 않아. 민지씨 눈에는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 근데 민정씨가 봤을 땐 아닌 거야. 여기서 뜯어 말려. 본인 눈에는 너무너무 그 사람이 괜찮은 거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빠져드는 거야. 이제 원진의 그런 역량들이 그런 거지만 거기에 만약에 플러스 귀문까지 있다면 정신을 지배해버리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되지? 안 하던 짓거리를 한다. 돌려주고 완전히 돌리는 거야. 그렇지. 안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 완전히 휘둘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안 하던 것도 이 사람을 만난가 동시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 같이 하는 거야. 술이 안 먹, 술도 안 먹던 사람이 같이 술을 먹기 있고, 그러니까 완전 정신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함과 동시에 많이 싸워. 우울증, 우울증. 죽이네 만에 하면서 하는 그러지.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거. 그게 원진이 둘 다 있을 때 그런 거죠.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요? 얼마 전에 내 아는 사람이 귀문이 걸려서 연애를 한 거야. 아주 스펙타클하게 짧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이 모범적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완전 빠진 거지. 빠져갖고 뭐 안 하던 술을 드신다든지 밤늦게까지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뭐 등등 뭐 돈까지 막 뭘 사줘가면서 뭐 근데 그건 제가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피디님. 아 선생님. 아 얘가 피디님 얘기였구나 방금 말씀. 아 피디가 그래서 말씀해. 아니 방금 어디 피디야 고래 상상하시는데 지금 네가 원진을 갖고 있잖아. 갖고 있으니까 상대가 만약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네가 그렇게 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PD가 얼마 전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원진 기문이 제대로 작용이 된 거야. 그 여자한테 아주 짧게 생전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거든. 수여. 아이고. 원래 다른 여자분 만날 때는 안 그러셨어요? 아 전혀. 처음. 그러니까 바로 이게 궁합적인 부분에서 기문이 걸린 거야. 근데 나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너 많지. 아니야. 근데 많진 않아요. 아, 넌 아니라고 하겠지. 진짜라고 하겠지. 근데 자기가 그거 하는지를 몰라. 몰라! 기문살이 되게 심하면은 헤어지자고 해서 일가족 살해하고 막 나도 그것도 그런 거로 봐. 정신질환, 망상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강도가 높아지면 너 나한테 지금 헤어지자 통보했어? 상담자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 얘기 해줄 때가? 젊은 아가씨야. 유부남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애정으로 시작했어. 여자는 기문과 원진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싸우면 여자도 남자를 때리고 남자도 여자 때려. 서로 막 칼군까지 진짜로. 그래서 막 앰뷸런스 오고 경찰서 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싫어요 지금. 근데 안 헤어져요.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요지거리를 계속하는 거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왔어도 그 만남이 어떤 식으로 내가 보냐면 가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또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구나. 몇 달에 한 번씩 그리운 거야. 근데 그렇다고 사귀는 건 아니야. 그냥 만나. 즐겨. 뭘 즐겨? 속궁합. 거기에 꽂힌 거지.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 나만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뭐 헤어지라고? 안 고쳐놓은 거. 중요한 거.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원진은 직업적으로 쓰면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써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제일 중요한 팁은 안 싸우는 게 상책이야. 근데 안 싸우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늘 긴장하는 거지.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커플들이 싸우는 거랑은 달라. 서로한테 주는 이 상처의 데미지가 너무 커. 그런 커플들 되게 많은데. 꼭 있어. 엄청나요. 꼭 있어가 아니고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이제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똑같아 이거는. 70도 있어요. 70도 할머니가 39살짜리 남자한테. 아이고야. 아들보다 어리지. 할머니를 만나는 거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돈이 많나? 어? 뭐 이러잖아.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다 깠어. 우리 결혼하겠다. 물론 재산이 그렇게 뭐 많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아, 재산 때문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결혼했어요? 까지만 알아. 어머. 자식들이 결국엔 부모를 안 받지. 아니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 될 사람이 나보다 어려. 거기까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커플끼리. 커플. 이 단계에서 또 원진 기문이 작용이 돼. 어머! 난리가 났구나. 그치, 상상만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 서로요? 네 명이잖아. 네. 근데 얘네들끼리 또 그게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다, 미쳐, 진짜. 미쳐.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고. 미친년놈들이 따라오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 사투리 같은 게. 뭐라고 그래? 뭐라고 진짜 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어느 해를 만나서 이 살이 유난히 다 작용이 될 때가 있어. 올해는 괜찮은데 얘가 갑자기 다음 해에 가가지고 또라이 짓을 하는 거지. 저도 선생님이 작년에 말씀해주셨어요. 원진 사주 있다고. 저는 저 스스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를 만날 거다, 올해 여자를 만날 거다라는 예언을 했어. 이런 데가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 사람과 내가 귀문이 걸려있어. 그니까 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의 뭔지를 몰랐어.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그 전에 알고 있었어. 서로가 알고 있었지만 서로가 아 재수없어 이런 거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친듯이 가는 거야. 그 순간이 언젠지도 기억 안 나? 없지. 근데 옆에 있으면 잘 싸워. 꼴보기 싫다 그러고 싸워. 근데 없으면 너무너무 그게 허전해. 진짜로. 그리고 나는 한때는 그런 사랑을 했어. 왜냐면 갑자기 추억이잖아. 소망했어. 아니 나 경험자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원진 기분의 경험자.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어.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세상에 저 사람밖에 없어. 꼭 그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 이게 왜냐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거를 해봐라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 번은 좋은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원진 기문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상대의 어떤 그런 성격,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 빨리. 다 나한테 맞춰야 되거든. 근데 그 조건을 상대가 채워줬다고 해서 만족이 되냐? 천만의 말씀. 만족이 안 되거든. 끝도 없어. 더더더더더더 이 현상이 오거든. 헤어질 거 아니라 한다면 이 커플이 잘 되는 방향은 결론은 서로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네, 좋습니다. 야, 이거 편집 잘해라. 나는 우리 저 사람이 있잖아. 우주에서 온 백만탕 왕자인 줄 알았어. 지금이야? 말해서 내려왔어.